고작 34명의 병력으로 천여 명이 넘는 중공군을 물리쳤던 1대 11의 극악의 병력 격차에도 13시간의 공방전 끝에 우리나라를 수호했던 한 전설적인 한국인이 있습니다. 병력을 이끄는 소대장으로 임명된 직후 얼굴도 채 모두 익히지 못했던 34명의 소대원들을 이끌어 중공군의 인해 전술을 그대로 돌파해낸 이 호국선열의 이름은 바로 고 김만술 대위입니다. 1953년 7월의 한반도는 그야말로 하루에도 수차례 고지전이 일어나며 우리나라와 북한군 사이에서 치열한 영토 다툼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는 휴전협상을 눈앞에 둔 시기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자 유엔군을 필두로 한 국군과 중공군을 등에 업은 북한군이 끊임없이 혈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타지역의 전투 흐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서는 특히나 수없이 많은 난전이 발생하고 있었고, 대표적인 전략적 요충지 중 하나인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베티고지에서는 하루에도 무수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베티고지에서 임무를 수여받은 병사들은 고지를 오르며 오늘은 몇 명이 전사할 것인가를 걱정했다고 하고, 임무를 지정하는 상급부대에서는 어느 소대를 투입해야 할 것인가를 골치가 아프도록 고민했다고도 하죠. 베티고지에서 쉴 새 없이 전투가 계속되며 많은 청춘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던 상황. 그토록 악명이 높았던 베티고지였기에 당시 군인들은 베티고지에서 전투를 치르게 되는 것만으로도 죽음을 각오해야 했던 것이죠. 고향에 있을 부모님의 얼굴, 이리저리 피난을 다니며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부인의 얼굴, 혹 갓 태어나 얼굴도 익히지 못했지만 마음속 한켠에서 어른거릴 자식의 얼굴, 나라를 지켜야만 한다는 사명감 아래 악명이 자자한 죽음의 전쟁터로 향해야 했던 순국선열들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듯한 얼굴들을 가슴에 묶곤 그렇게 두려움을 이겨내며 고지를 올렸던 것입니다. 만일 이 베티고지를 내어줄 경우 휴전 이후의 국토가 임진강 남쪽까지 밀려나는 상황, 요충지 중에서도 그 중요성이 대단한 요충지였던 베티고지였기에 수많은 순국선열들은 죽음까지도 불사한 전투를 벌였던 것인데요. 이런 베티고지에서 후대에 전해지는 기록으로도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활약을 보이며 한편의 전설을 써내려갔던 인물이 바로 고 김만술 대위, 당시 김만술 소위였습니다. 1929년 일제강점기라는 또 하나의 비극 속에서 태어난 김만술은 어린 시절에서부터 많은 곳을 헤매고 다녀야만 하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요. 경상남도 함안군 칠사면에서 출생한 그는 혼탁한 나라 사정에 의해 일본으로 향해 오사카에서 학교를 졸업했고, 광복 이후에는 귀국해 대한민국 국군의 전신인 조선경비대병으로 입대해 부산에 주둔하며 기관총 사수로 근무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힘이 없던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고통받는 장면들을 수없이 보았을 그였기에 어쩌면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존재했던 상황 속에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귀국 이후 곧장 군대로 향했던 것이죠. 이런 그의 마음가짐은 그가 병시대를 보내며 치른 전투들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1948년 10월에는 여수 순천 반란 진압 작전에 참가했고, 그해 12월에는 지리산 공비 토벌 작전에 참전했던 김만술은 조금도 몸을 사리지 않고 나라가 부여한 특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작전을 수행하며 왼쪽 가슴에 관통상을, 우측 어깨와 하복부에는 총상으로 인한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군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죠. 이런 그가 1950년 6월 25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가장 큰 비극에서도 총을 쥐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6.25 전쟁 발발 직후 당시 2등 중사였던 김만술은 곧장 의정부 전투에 참전하며 북한군과 맞섰고, 실제로 그 전투 능력이 몹시 뛰어나 당시 육군참모 총장에게 현장에서 소대장으로 임명돼 창동방위선, 미아리전선, 삼각산 등에서 전투를 이끌기도 했었죠. 가장 찬란한 청춘을 이처럼 유수한 전투들과 함께 보냈던 젊은 김만술은 이미 전투 능력을 인정받은 한 명의 전쟁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가 죽음의 전쟁터인 베티고지로 향하게 됐던 건 좀 더 압도적인 전투력, 탁월한 통솔력을 갖추기 위한 9주간의 하사관 전투 교육을 받은 직후였습니다. 현지에서 임관시험을 거쳐 소위가 된 뒤 소대장으로 임명된 그는 새로운 직위를 부여받은 7월 15일 12시 30분,
미처 얼굴도 익히지 못했던 34명의 소대원을 이끌고 베티고지로 향하게 됐죠. 그토록 악명이 자자했던 베티고지로 향하던 그의 소대는 시작부터 험난한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중공군은 새로운 부대의 투입에 미친 듯이 포탄을 쏘아댔고, 이에 김만술의 소대는 빗발치는 파장 공격 아래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며 전투에 투입됐죠. 다행히도 한 명이 부상을 입는 정도에 그치고 무사히 베티고지에 도착한 그는 진지를 교대한 이후 분대를 나누어 배치했고 상급 부대의 명령 아래 곧장 전투에 돌입했습니다. 김만술의 소대가 베티고지의 자리를 잡은 것이 7월 15일 15시 30분경. 전투를 시작하게 된 것이 17시 30분경. 그러나 첫 전투는 조금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분대를 이끌고 산의 기슭으로 전진했던 그는 만나는 족족 적들을 격퇴하며 정상으로 향했으나 그를 기다렸던 건 매복하며 기회를 노리던 적군이었죠. 8부 능선을 오르던 그의 부대는 고지 중간에 있었던 적의 역습으로 인해 포위 상태에 빠지게 됐고 자칫 모두가 전멸할 수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용맹했던 김만술의 전략으로 타 분대가 곧장 합류하며 한 차례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그렇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으나 중공군의 공세는 이제 갓 시작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7월 15일 20시경 중공군은 포탄을 퍼부어대며 중앙봉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빗발치는 포탄에 국군이 당황한 틈을 타 무수한 병력들이 고지를 넘어왔죠. 이에 김만술은 적에게 기관총과 소총 사격을 지속하며 그들을 격퇴하고자 했지만 중공군은 쌓이는 시체를 짓밟으며 진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삽시간에 중앙봉은 적의 인파로 모두 뒤덮이게 됐고 결국 김만술은 부대를 6.25로 대피시킨 뒤 아군의 포격을 요청하는 특단의 대책을 사용하게 됐죠. 아군의 폭격이 쏟아지며 무수한 중공군이 죽음을 면치 못했지만 악에 바친 중공군은 예사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공군은 김만술의 부대원이 대피한 6.25 안에 수류탄을 집어넣었고 그로 인해 두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말았죠. 방금까지도 살아있던 동료가 눈앞에서 생을 달리한 상황, 김만술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곧장 입구로 뛰쳐나간 뒤 6.25 밖을 서성이던 중공군과 직접 육박전을 벌였고 총검으로 그들을 무참히 쓰러뜨렸습니다. 안타깝게 죽어간 동료의 원수를 갚고자 자신의 목숨을 걸며 전투에 임한 김만술. 그를 본 소대원들은 하나같이 뛰어나와 중공군과 백병전을 벌였고 아군의 것인지 중공군의 것인지 모를 비명소리는 온 산천을 뒤덮었죠. 전투가 일단락된 건 그렇게 하룻밤이 꼬박 지난 오전 8시의 일이었습니다. 처음 전투가 시작된 지 12시간이 넘게 지났을 때가 되어서야 중공군은 섬멸됐고 김만술의 소대는 임무를 교대하고 복귀할 수 있었죠. 당시 중공군이 베티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정면 공격을 시도한 횟수만 무려 5번. 그들은 1,000명의 인력을 퍼부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요. 이 가운데 김만술 소위와 34명의 소대원은 임전무퇴의 정신, 투철한 사명감과 용기를 기반으로 처절한 육탄전을 통해 314명의 중공군을 전사시켰고 450명의 중공군을 부상시키며 이들을 격퇴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사명감과 군인정신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부대를 이끌었던 김만술 소위는 그렇게 한편의 전설을 써내려갔던 것이죠. 이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한국과 미국의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과 십자훈장을 수여받게 됐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국가를 지키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일이라면 자신의 몸을 기꺼이 희생하는 삶을 살았지만 안타깝게도 1991년에 이르러 전쟁 때 생긴 상처가 재발해 폐혈증의 악화로 생을 달리하게 됐죠. 지금의 강성한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무수한 이들, 그 가운데서도 특출난 용맹함으로 한반도를 수호했던 순국선열, 고 김만술 대위의 깊은 존경의 뜻을 전하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세모반의 듬직한 리포터 진포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상 모든 반응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